안녕하세요. 젓가락질 잘하는 여자 노장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묵으로 크림소스 어묵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요.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우선은 양파를 채 썰어 주세요. 버섯은 새송이 버섯, 제가 미니인데요. 미니로 준비했는데 이거는 그냥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. 매운 고추도 이게 냉동을 했던 거라서 쭈글거리긴 하는데 네, 먹기 좋게 송송송송 썰어주세요. 어묵은 저는 좀 얇게 먹는 거 좋아해서 얇게 썰게요. 이렇게 썰었고요. 어묵을 뭐 우선 볶을게요. 기름을 둘러주시고요. 양파를 볶아주세요. 양파를 볶다가 어묵을 넣고 볶아주세요. 이렇게 기름 조금 더 두를게요. 후춧가루, 소금, 설탕도 살짝. 여기에다가 나머지 그냥 채소 다 넣기. 볶아주세요. 어묵이 노릇노릇하게 볶아지면은 여기에 우유를 붓겠습니다. 그리고 끓여주세요. 네, 농도는 우유로 맞춰주시면 돼요. 우유 좀 붓고. 소금, 후춧가루로 간을 해주세요. 치즈를 올릴게요. 어느 정도 졸이듯이 끓여준 다음에 네, 그릇에다가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 크림소스 파스타 향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. 나는 여기서 조금 더 꾸덕꾸덕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체다치즈를 조금 더 이렇게 올려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에 파슬리 가루를 살짝 뿌리면 완성입니다. 네, 이렇게 완전 간단하지만 어묵을 넣어서 크림소스 어묵 볶음을 만들어 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